문장대 온천 개발을 결정할 주요 변수인 환경 영향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들여다보니 문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.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목욕 호수가 흘러 들어가게 될 인근 신월천. 상주 지주조합은 신월천이 달천과 합류되는 지점의 수질이 2급수에 가까운 BOD 2.0까지 나왔다는 조사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첨부했습니다.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4년간 조사해온 평균 BOD 0.7과 큰 차이가 납니다. 충청북도는 의도적으로 현재 하천 수질을 낮춰 온천 개발에 따른 오염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. 개발을 하더라도 하천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개발 지역이 온천공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. 충북 도민대책위원회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개발한다는 온천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환경청의 적법성 판단을 요구했습니다. 문장대 지구 사업의 온천공은 현재 용화지구 내에 있습니다.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밖에도 상주 지주조합 조사에서조차 불소가 기준치의 6배 이상 검출돼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. 충청북도는 개발 승인권을 상주시가 갖고 있어 논란 속에서도 개발 승인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결국 이번에도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. 수많은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.